우리 엄마 얘기 듣고 싶어? 응. 해봐. 우리 엄마 자살했어. 나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교 다니던 우리 오빠가 심장병으로 죽었거든. 엄마는 사흘이 멀다 하고 우리 오빠 무덤에 가서 울고 오시곤 했어. 나 초등 6학년 때 가을 운동이 시작하기 전이었어. 며칠 전부터 엄마한테 체육복을 사달라고 졸랐는데 그 당시에 엄마는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계셨어. 돈 없는데 체육복 사달란다고 날 심하게 때리셨어. 나는 펑펑 울면서 학교에 갔지. 그리고 점심시간 직전에 선생님께서 날 부르더니 빨리 읍내 병원에 가보라고 하시는 거야.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논두길을 마구 뛰어가는데 메뚜기가 사방에서 끼었던 게 기억나. 병원 초입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코스모스도 기억나고. 갔더니 입에 거품 물고 돌아가셨어. 유서도 남기셨는데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맨 마지막 구절만 아직도 기억이 나. 뭐라고 써 있었어? 사랑하는 내 딸, 체육복 못 사줘서 미안해. 우리 엄마 얘기는 그게 끝이야. JTBC